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에코프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사실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재미가 없죠? 주식시장에. 네. 뭐만 하면은 뭐, 불났다 이러고, 뭐만 하면은 뭐 전염병 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좀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진 않죠. 네,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이 잘안 움직입니다. 움직여봤자 반도체 몇 종목, 그리고 바이오 몇 개, 네, 그리고 2차전지 안에서는 테마탄 그런 종목들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는 네, 별로 뭐 그렇게 뭐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기에 뭐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시장이 어떻죠? 주식시장이? 동네 시장 말고? 굉장히 엄청 예민해요. 네, 엄청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거 하나에 크게 반응을 할 뿐더러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갑자기 막 시장에서는 엄청 뭐 대서특필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새로운 이슈가 나와도 그게 파급력이 있으면 반응을 하는데, 새로운 이슈가 나와도 파급력이 없으면 반영을 안 해주는 게 시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시장 참여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움직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당연히 좋은 종목을 내가 갖고 있으면 상관없죠. 뭐,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하지만, 에코프로처럼 이미 시장에서 한번 대장 역할을 하고, 한번 업종이 시장을 아주 그냥 쥐락펴락 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슈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파급력을 추가적으로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에코프로처럼 한 해를 아주 그냥 수놓았던 종목이죠? 신풍제약, 이런 것들 보세요. 예.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씨, 엄청나다. 하지만, 와, 지금 많이 올라와도 길게 보면 이 정도예요. 예전만큼 물론 막 엄청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다시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크지만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 이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답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에코프로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이러쿵저러쿵 좋다 나쁘다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예, 기업이 좋고 나쁘다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또 이제 블랙 테마들. 블랙 테마들이 빨리 사라져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시장의 정방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어차피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준다. 8만원과 9만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준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가격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뭐 조정이 나와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나올 조정이었고 조정이 나와야만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뭐 즐길 수는 없습니다만, 아, 에코프로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내가 꼭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하고 있는 종목 분석, 그리고 매일매일의 흐름, 이런 것들은 살피되, 지금 당장 시장에서 나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테마와 업종에 집중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도대체 어떤 업종이 수익을 줄수 있고, 어떤 업종이 지금 강한지 모르겠다 하시면, 뭐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되죠. 네, 저희는 어떤 이슈 그리고 관련주는 무엇인지 뭐예요? 응? 뭡니까? 그리고 추가로 어떤 일정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 뭡니까? 네, 이런 것들 다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까지 대장주는 누구인지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뭐 네이버 들어가서 뉴스 보고 뭐 어디 들어가서 뉴스 보고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예. 볼 필요가 1도 없다. 적용제 TV 무료 채널을 통해서 전달 드리는 것만 보셔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고 넘쳐요. 예, 아주 차고 넘친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에코프로 영상 밑으로 살짝만 내려보시면 뭐예요? 뭡니까? 응?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딱 계시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정보들, 그리고 추가로 주도주 체험도 받으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딱 입장만 해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